궁금한 공부 첨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깁슨 대 에피폰 비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각 브랜드의 일렉트릭 스펜시 모델의 사운드를 비교하여 네. 1930년대 깁슨과 에피폰의 아치탑 전쟁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깁슨이 당시 최대 크기였던 18인치 바디 슈퍼 400을 발표하면 에피폰은 지지 않고 18.5인치 바디의 엠퍼러를 직후에 발표하는 식의 경쟁이 있었습니다. 두 브랜드는 각자 자존심을 걸고 더 좋고 획기적이며 사랑받을 수 있는 기타를 제작하였으며 덕분에 뮤지션들은 행복한 비명을 지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이렇게 두 대입니다. ES-335. 은총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에피폰의 ES-335. 네.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깁슨 USA ES-335 모델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대결이 될지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델은 두 대가 4배 이상 차이가 나네요. 네, 4배 이상이요. 알겠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아, 좋습니다. 참, 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가 네. 떠올랐습니다. 제가 워낙 좋아하는 모델들이고 실제로 제가 이 에피폰과 네. 깁슨을 동시에 써봤던 유일한 모델이기도 합니다. 에피폰의 ES-335와 오리지널 깁슨의 ES-335. 그러면 에피폰 에스폴은 안 써보셨군요? 안 써봤습니다. 네, 안 써봤는데 이 제가 이제 에피폰의 335 닷을 먼저 사서 이 할로우 바디를 연주를 하다가 이 ES-335 깁슨의 ES-335를 사서 연주를 했을 때 아! 이게 할로우 바디구나 라는 거 그때 깨달았거든요. 그때는 정말로 갭 차이가 이 에피폰과 깁슨의 갭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에피폰의 ES-335를 썼을 때 335 바디를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아 이런 소리가 나는 게 할로우 바디야? 나는 내 취향이 아닌데 근데 깁슨의 ES-335를 쓰고 나서 정말 좋은 기타였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을 만큼 갭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었습니다. 요 두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때 느꼈던 감정은 아니지만 두 기타는 이름만 같고 생긴 것만 같지 완전히 다른 기타예요. 완전히 다른 기타다. 그래서 깁슨의 ES-335 사운드를 듣고 좀 합리적인 가격에 비슷한 사운드가 나겠지라고 생각해서 에피폰의 ES-335를 사게 되면 사운드가 정말 많이 다르다. 근데 할로우 바디도 할로우 바디 브랜드마다 사운드의 특색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래서 둘 다 매력이 있고 유니크한 사운드가 연출이 되지만 같은 느낌의 사운드는 아니었다 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게 저는 뭐 사실 그렇습니다. 그 에피폰이 얼만큼 성장했는가는 사실 오늘 이 시간에서 또 한번 느낄 수 있었는데 그래도 역시나 이게 체급차를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거는 확연하게 갖고 이 에피폰의 프론트 픽업 사운드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맞아요. 그거는 좀 다 그 사운드에 있어서는 깊숨과 좀 떨어진다 이게 아니라 다른 다르다. 소리인데 맞아요, 맞아요. 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프론트 픽업 치면서 이거 봐라 약간 이랬거든요. 물론 여러분 가격차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걸 갖고 이것만큼은 얘가 그래도 가성비 깡패야라고 말씀드리기엔 좀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확실히 귀로 듣고 몸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만큼 매력적이라는 건 사실이에요. 이것도 저번 시간과 좀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할로우 바디 기타를 우리가 이제 정말 중요하게 많이 사용하시고 그만큼 사랑하셨고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깁슨의 335가 내 기타 커리어나 인생에서 아니면 뭐 취미든 뭐든 간에 다 통틀어서 중요하시면 당연히 깁슨을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역시 이것도 똑같아요. 네네. 근데 내가 이게 주력 기타도 아니고 어쩌다가 한 번씩 꺼내 쓰는 기타인데 그만큼 사운드는 좀 나왔으면 좋겠어. 근데 돈을 많이 투자하고 싶진 않아 라고 했을 때 역시나 굉장히 좋은 소리를 내주고 저는 근데 그걸 떠나서도 에피폰 335는 솔직히 엄청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그리고 그런 게 있겠죠. 워낙 제가 레스포를 사랑하다 보기 때문에 뭐 물론 335도 엄청 사랑하지만 레스포에서는 좀 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종류의 레스포를 경험해봤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현피디님이야 정말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종류를 써보셨지만 저는 외길인생 스탠다드 모델로 네네. 그러니까 59 라인이죠. 5958 그러니까 스탠다드 히스토릭이든 뭐 스탠다드 커스텀샵 저는 이쪽 라인만 계속 팠었기 때문에 그쪽 사운드에서는 제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335 같은 경우는 제가 레스폴까지는 아니에요. 그래도 엄청 사랑하긴 하지만 근데 그래도 그렇게 뭐 제가 얻은 걸 깔고 말씀을 드려도 에피폰 335도 지금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감정이 들어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뭐 비빌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이거요. 정답은 이겁니다. 깁슨과 에피폰을 비교하시지 마시고 에피폰과 비슷한 가격대에 335 그러니까 ES 계열의 할로우 바디, 세미 할로우 바디들과 견주었을 때 네. 이 친구가 굉장히 매력적이요. 굉장히 매력적인 기타이고 진정한 가성비 깡패가 될 수 있는 기타입니다. 깁슨과 비교를 했을 때는 다소 쉽지 않죠.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워낙 익히 들어 알고 있던 ES-335의 사운드를 제대로 보여주는 모델이기 때문에 하지만 동급의 다른 세미 할로우 바디 기타랑 비교를 했을 때 ES-335,
에피폰의 ES335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저는 오늘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비슷한 주제로 찾아올 텐데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묻혀봅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